네,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미국 캐롤라인장 선수의 2012년도 미국 내셔널 쇼트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도 좀 많이 알려진 선수죠. 펄스핀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캐롤라인 장 선수. 저는 이 선수가 일찍 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줄 알았는데 2016-17 시즌까지 선수 생활을 했더라고요. 아, 네. 자, 트리플 룹인데 예전에 타라스 리핀스키 선수가 이 트리플룹을 했었고, 오랜만에 보네요. 네, 트리플 플립.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바뀌었네요, 자세가. 자, 플라잉 카멜인데, 이 선수도 스핀이 굉장히 유명하죠. 예전에 토픽 점프, 특히 플립이나 러츠를 뛸 때 굉장히 자세가 좀 약간 기괴하다고 할 정도로 약간 망치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, 너무 자세가 좀 그래서 자세를 지금 보니까 정말 많이 고쳤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. 네, 더블 악셀. 이 점프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죠. 네. 자, 점프는 다 끝났고 이제 스텝. 네, 마지막은 펄스핀으로 마무리하겠죠. 정말 토픽 자세에 고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노력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레이백.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좀 스피드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. 네. 예전에는 펄스핀 할 때 굉장히 많이 스피드가 빨랐었는데, 자, 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보이네요. 네. 피터 오피가드 코치. 한때 김연아 선수, 네, 코치였었죠. 아무래도 캐롤라인 장 하면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은 아베마리아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 미셸 칸 사단인 것 같은데, 그 옆에 여자분도 미셸 칸하고 좀 얼굴이 비슷한데. 네. 자, 트리플 룹. 지금 트리플 룹 두 개가 모두 좀 회전수 부족으로 보이는데요. 네. 토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. 네. 예전에 리밍주 코치에서 밑에서도 있었고, 은퇴하기 전까지는 피터 오피가드 코치랑 쭉 했습니다.
좀 체격이 많이 컸어요. 예전에 그 아베 마리아 했을 때는 굉장히 깡마른 작은 소녀였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좀 연차가 차고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좀 키도 커지고 몸도 좀 커졌어요.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이 선수가 160이 넘는다고 합니다. 네. 자, 테크니컬이 좀 그 회전수 부족을 받았을까요? 네. 자, 60.18. 네. 그래서 이 대회에서는 최종 3위에 머무릅니다.